동의를 한다는 생각은 좀 많이 안 듭니다. 좀 뻔뻔하게 그 프로에 나온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지금 피감기관과 감독기관 사이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부정 채용, 그 부정 청탁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되는 건지, 왜 근절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이런 일이 터졌어도 행사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뭐 국회의원분 포함하셔서 처벌받지 않으시고 또 당선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이면 뭐 그런 정도야 얼마든지 뭐 서로 관용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각종 사회적 기준, 도덕적 기준은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의무 기준들이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어요. 김영란법에서도 부정청탁에 관련된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그 처벌 규정이 뭐 아주 극소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청탁을 하고 혹은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이익보다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처벌이 더 클 때, 손해가 더 많을 때 그런 일들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경미한 처벌, 그리고 대부분이 과태료까지 가지도 않고 경고로 끝나거나 뭐 견책으로 끝나거나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벌 조항을 높임으로써 저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청탁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특히 성차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조사 결과 신한은행에서는 남녀의 성비를 3:1로 조정해서 선발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은행 역시 남성을 여성보다 5배나 많이 뽑았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서류 전형에서 점수를 올려준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정말 대놓고 성차별을 하는 건데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너무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것들이 더 심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도 많이 심했던 일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게 그게 되게 안타깝고 많이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 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남녀의 성비를 맞춘 거다. 그래서 적정한 방식의 보정을 한 거다. 이 타당한 답변이라고 보시나요? 은행 측의 답변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증은 있으나 정확한 물증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점이 있어서 더 화가 나고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특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재량의 범위다. 하지만 사전에 공고된 3:1의 성비는 없었습니다. 은행은 자기들이 사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은행들에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의 공적자금 그리고 은행이 규제산업으로서 시행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공공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본인들의 인사 선발 기준, 가이드라인 이것은 되게 공정해야 하고요. 심지어 그것을 왜곡해서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공지해서 남녀 비율을 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하게 되는 거 적절치 않고요. 유리천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주요 공기업과 사기업에서의 경영진 참여 정도 그리고 남녀의 임금 정도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 정도를 다 측정을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 사기업에서조차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아주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좀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좀 여성분에게 조금 더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신의 성별에 따라서 또 사전 고지되지 않은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취업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여고를 나오고 여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언니들도 굉장히 많고 후배들도 이제 여자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니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너무 취업이 힘들다. 남자들이 이길 수가 없다. 근데 그게 거짓말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똑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자소서 써서 이제 서류 심사 받고 면접을 보는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더 어렵다고 말하는 거지? 근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초에 남성을 더 많이 뽑을 생각을 가지고 채용 절차를 밟는 이상은 저나 뭐 제 또래 젊은 여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벽이 있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게 한 번도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여자로 태어난 게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구나 생각보다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후배들이 물어보면 노력해라는 말을 못하게 될 것 같았어요. 지금 2020년인데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게 3대1이라는 너무 적나라한 숫자로 이렇게 차별을 받을 수 있구나. 사실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무려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한 해 전에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신규 채용 과정에서 30여 건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또 128건의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통계의 결과를 본다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조사가 왜 있게 됐느냐면 2018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제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공공기관들에 대한 이제 시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저 드러난 것이 달까요? 제가 작년에 전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에 이미 저때 했었던 그 감사를 통해서 확인됐었던 내용들 이외의 것을 또 찾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면접평가의 등급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로 되어 있던 사람은 C로, C로 되어 있던 사람은 A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서 필기 점수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가졌던 사람은 탈락하고 해당 병원의 사무국장의 아들의 여자친구 그리고 해당 병원의 모 실장의 아들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채용해주고 또 하나 얘에 대한 필기시험 문제지를 어떤 문제집인지를 미리 알아서 예. 자기 자녀들에게 또 관련자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은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이미 자료 속에 다 나타났는데 정부의 합동조사를 통해서도 그걸 못 잡아낸 겁니다. 국립대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행권 그 채용비리를 관련해서 분노하고 어이없어 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공공기관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그 안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감시기능, 적발기능, 처벌 관련된 조항도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인 거죠.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짓말을 일삼는다던가 아니면 비리에 이제 본인이 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뻔뻔하게 그 프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방송에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허무감과 좌절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처벌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피해 나가거나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판을 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불공정함에 대해서 함께 분노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의견에는 사실 죄송하지만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생각은 좀 많이 안 듭니다. 의원님 세대 때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위 학생운동이라는 그런 걸 하셨었잖아요. 그 당시에 산업을 보면 지금보다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해가고 있고 산업 구조도 변해가고 있고 그럴수록 저희도 느끼는 게 저희가 설 자리는 많이 좀 부족해 간다고 느낍니다. 그 와중에 저런 비리들이 생기면서 그나마 있던 부스러기들도 뺏기고 그러니까 저희라고 사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서 내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제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일까? 아니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라도 생존을 위해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그냥 좋은 일자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을 노력하는 게 맞을까?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쉽게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께서는 의원 말씀하신 거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분께서는 분노는 하지만 실제로 그 분노의 시간조차도 두렵다라는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문제, 불공정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때 다들 광화문으로 나와서 데모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쉬운 태도가 회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니고 사회 진출할 때에 비하면 일자리도 적고 경제 성장도 정체되어 있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돌아가던 것도 잘 안 돌아가고 자리도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더 적어졌으니만큼 그 기회에 대한 공정성은 더 확고해져야죠. 자리가 줄어들고 기회가 더 적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이 더 심화되고 불평등이 더 만연하는 거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죠.